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라는 책을 쓴 안국준입니다. 아, 이 물과 소금 요즘 뭐 저염식하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염식만이 곧 모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단지 물과 소금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저 나름대로 임상을 해서 물과 소금을 가지고 임상을 해서 느낀 바와 또 저 나름대로 여러 독자분들께서 제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독자들한테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그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셨는데 어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물 섭취가 힘드니까 링거에 주사를 자기가 직접 놔주면서 상당히 호전되는 걸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건강이 회복되면서 물과 소금을 적절히 이제 배합해서 먹음으로써 거의 정상 상태로 건강이 회복됐다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돼. 심지어는 막 하도 소금이 나쁘다고 전부 다들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쉽게 심지어는 풋고추도 된장에 찍어 먹기가 힘들 정도로 하기가 이게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돼가지고 제가 하라는 요법대로 했더니 그때부터 생기가 나고 힘도 생기고 아 이제 뭔가 좀 이게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전화를 또 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의학적인 어떤 뭐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물과 소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좀 잊고 너무 소금이 나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건강을 좀 챙기신다면 무조건 소금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물과 소금 이것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두 가지는 항상 유기적인 체계로 묶여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금을 많이 드셔도 물만 많이 드셔주면 상관없어요. 물만 많이 드셨죠. 예? 또 물을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셔도 상관없다. 그런데 물은 안 먹고 소금을 죽인다. 이건 이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체는 꼭 필요한 수분 양이 있습니다. 하루에 180리터라는 수분이 계속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출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2.5리터에서 3리터는 반드시 우리 체외로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물이 배출을 소변으로 배출되든 땀으로 배출되든 너는 뭐 별로 배출한 거 없는데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지금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과 소분과의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하루에 3리터 이상은 물을 드셔줘야 돼요. 그럼 물을 드시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 물만 먹어가지고 이 수분이 그대로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빠져나가느냐의 차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물을 드셨을 때 우리 여름에 갈증이 날 때 있잖아요. 계속 갈증이 나 물만 계속 드셔요. 그래도 갈증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체내에 염분이 부족함으로써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이 물을 내 몸으로 흡수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흡수가 돼서 우리 체내 우리 몸이
충분히 수분 함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은 갈증이 유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모르고 단지 물은 물, 소금은 소금. 그 소금의 또 종류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소금의 종류. 이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의사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단지 소금이 나쁘다. 응? 소금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물론 나트륨 함량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금을,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 먹는 게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금을 티스푼에 탁 먹고 물 한 500cc 한 잔을 쫙 마시면요. 얼마 안 했으면 속에서 쫙 정화가 되면서 바로 화장실 가고 싶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혈압 정상입니다. 당뇨 정상입니다. 모든 게 정상이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체질이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체질이라 하더라도 기본 함량이 높아지면 그게 따라서 이상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일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을 제가 쓸 동안 이걸 말로 풀어서 나오면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요한 사항들만 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물은 자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 살고 죽는 겁니다. 이 생명도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이 가가지고 그 행성에 물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출발하는 그런 논리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비율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일반적인 어린애들의 경우에 몸의 몸무게 80%가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성인일 경우에 한 70%가 수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노인네가 되면 65%에서 60%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다른 유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린애들은 그만큼 수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음양오행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구를 한번 봅시다. 지구는요 물이 70%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30%입니다. 7대 3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물 바다가 70%예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바다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보기 쉽게 지도니까 보기 쉽게 지도를 표현해서 뿌리지 실제적으로는 물이 훨씬 물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물이 70%, 땅이 30%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지구와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에? 우리 몸도 말이죠. 몸도 물이 70%예요. 에? 그 다음에 나머지 유기질이 30%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비율을 맞추고 살아라. 네? 네? 이 비율을 맞추고 살면 그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잖아요. 모든 걸 용해시켜요. 물 속에 있는 모든 용해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 외에는 정유수라는 순수한 물 외에는 모든 다른 유기적인 물질들이 다 성분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또 소금이라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물 속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녹아 있고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성질과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수로 해가지고 미네랄에 들어있는 물을 아주 좋게 봅니다. 물론이죠. 물론 물이라는 생명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수가 아주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미네랄이라는 것은 물에 함량되어 있는 미네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 한 스푼을 먹으면요 물 한 수십 리터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좋은 소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이 물이라는 생명체는 물이라는 물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를 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또 기본적인 변화가 수상합니다. 음악만 들려줘도 물 결정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일본 사람이 쓴 에모토 마사로라는 일본 물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물을 다 가져왔어요. 좋은 물, 나쁜 물 다 가져와서 그거를 얼려요. 얼린 상태에서 그 결정 구조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어떤 결정을 이루고 있느냐를 관찰해가지고 미즈카라 덴고라는 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책을 1권, 2권 정도 또 낸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고 또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직접 좀 인용해도 좋다. 당신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제가 이 책 속에서도 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책에도 제가 설명이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물이 전해주는 메시지. 자, 이게 전부 이런 결정 구조. 이런 결정 구조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 구조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 구조는 어떤 결정 구조냐? 이런 결정 구조는 아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귀신기자를 물에다가 일반 똑같은 물에다가 귀신기자를 붙여서 한 하루쯤 놔뒀다가 그 물을 얼려요. 얼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 귀신 같은 이런 물이 결정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물이 전하는 메시지 이 책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물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내 몸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적게 섭취하면 올 수 있는 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혈압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와요. 고혈압이 왜 올까요? 혈압은 수분 부족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아침에 재잖아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재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높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가 혈압이 제일 높아요. 조용히 있다가 일어나는 혈압이 왜 올라갈까요? 그건 뭐냐면 잠자는 동안에 8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분을 전혀 섭취를 하지 않고 수분이 빠져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피 속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피가 뻑뻑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분 함량이 줄어들므로써 피가 뻑뻑해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자면서 갈증이 유발되거나 하게 되면은 일어나서 그냥 물 드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뭐 잠자면서 잠이 깨거나 입이 갈증이 오거나 여지없이 나와서 그냥 물 마십니다. 네? 자, 혈압이 그래요. 당뇨도 수분 부족으로 췌장이 수축되면서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 비만은요, 우리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비만이 오거든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대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흡수돼서 이것이 노폐물을 가지고 방광으로 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가든지 땀으로 배출되든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나가든지 하게 되면 전부 노폐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면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이 잘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도 비만도 역시 물 부족이 온다. 그 다음에 위궤양 같은 경우도 수분 부족이 오면은 그 위액이 너무 진해져요. 너무 진해지다 보니까 궤양이 오더라는 겁니다. 위염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고요.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왜 올까요? 안구가 왜 건조될까요? 예?
안구가 건조된다는 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수분을 충족시켜주면 안구가 건조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수분을 작게 넣어주게 되면은 수분을 작게 섭취하게 되면 물을 작게 섭취하게 되면 하게 되면요 이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위에 있지 않는 수분을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예? 쉽게 가면 우리가 뭐 가정 경제도 그렇잖아요.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 뭐 당장 이 돈을 당장 여기 써야 되는 써야 되면 좀 덜 급한 돈을 땡겨서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결석이 왜일까요? 신장결석이 왜? 자, 신장에 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면 소변이 뻑뻑하다. 콩팥이 걸러내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못 걸러내고 그게 찌꺼기가 하나가 축축이 되면서 계속 거기서 돌이 만들어지면서 결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콩팥이 작업하기 쉽게 만들어진다면 수없이 지나가는 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그 노폐물을 방광을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드는데 예? 이 혈액이 노폐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수분이 충분한 혈액들은요 노폐물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신장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보자면 콘베이어 벨트처럼 물건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불순물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신장으로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혈액은 노폐물이 신장에 걸러내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이 요로 결석이 오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건조. 피부가 건조해. 노인네들이 효자손을 해서 왜 덩어리를 매일 끌을까요? 그럼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가 왜 건조해질까?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내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피부가 건조 안 하고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변비요. 자, 변비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는 나 일주일 변비야. 그 사람 물 안 먹는 사람이에요. 예? 왜 변비가 오느냐? 대장에서 변이 대장에서 마지막으로 변이 만들어져가지고 항문으로 해서 체외로 배출되기 직전 단계가 이제 대장이잖아요. 이 대장에서는 마지막에 변의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변의 수분을. 변의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좀 적당히 물기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대장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뽑아가 버려.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어주니까 우리 인체는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장에서 그 수분을 쭉 뽑아가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딱딱해져요. 변이 딱딱해지니까 변이 첫째 딱딱해지고 장에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이 말라. 예? 장이 말라니까 이게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변비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변비다. 예? 그 다음에 만성소화불량 이것도 역시 결국은 뭐냐면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두통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 몸에 이 뇌라는 것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골똘히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라는 것은 그만큼 수분,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 있을 때 통증도 유발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우리 내가 수분이 한 85% 정도를 유지해야 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있는 수분들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무슨 신경 쓸 일이 생기면은 다른 데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짜증을 내. 내가 짜증난다는 것은 그게 두통으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절염 같은 연도 있어요. 관절이 안 좋아, 이 사람이. 관절이. 예? 관절은 왜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이 물을 작게 섭취를 해주면, 물릉뼈가 대부분 물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물을 작게 섭취하니까 여기에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절과 관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이 물렁뼈가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수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관절이 닳아버려요. 닳아버리니까 염증이 온다. 그 다음에 신경쇠약도 신경쇠약이 있는 사람도 역시 수분 부족에서 온다. 신경이 쇠약해져 신경선에 있는 쪽이 수분 부족으로 신경이 말라버린다. 말르니까 신경이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도 마찬가지. 뇌졸중도 피하고 관련이 되고 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수분 부족 때문에 오거든요. 골다공 뼈하고 무슨 수분하고 관계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뼈에도 상당한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어주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뇌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통제기관이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생명 유지를 살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물을 안 먹어줘. 물을 안 먹어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뼛속에 있는 수분을 뽑아서 뼛속에 있는 수분을 뽑아가지고 쓰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더 급한 걸 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뼛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서 구멍이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분 부족에서 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증도 역시 물을 많이 드셔주면요, 내가 편안해지면 우울증이 들어와요. 예? 물론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원인 자체가 우울증을 물만 많이 주면 없애진다는 개념보다 훨씬 덜하다. 예?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내가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사그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도 역시 수분 부족에서 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가 피로 증후군도 역시 왜? 우리 몸이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가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피곤해. 피곤하고 뇌도 수분 부족, 온몸이 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노폐물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도 역시 수분 부족에서 오는 거죠. 그다음에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안해져야 잠이 와요. 근데 내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역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 자, 소금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빛과 소금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빛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금이라는 의미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소금이 말이야, 현대병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것처럼 주범처럼 매도당하고 있어. 예? 그런데 이 소금은 종류에 따라 너무 달라요. 자, 소금은 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쓰면서 물의 종류를 몇 가지로 규정을 했냐면은 33가지 물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물론 그 중에서 뭐 자연적인 물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변화시킨 물도 물론 있어요. 지장수도 인공적으로 변화시킨 물이죠. 그 다음에 뭐 감로수, 옥정수, 옥에서 나오는 물 같은 옥정수예요. 그런 물들 한 33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는 것까지 설명이 자세히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다양하듯이 소금도 다양합니다. 네? 자, 소금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소금은요, 근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자, 첫째, 정제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천일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 회사에서 유통되는 소금의 80%가 정제염에 들어갔습니다. 천연염은 한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라면 봉지 라면 좋아하시는데 라면 봉지 그거 보시면 반드시 뒤에 함량을 쓰게 돼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제염 몇 퍼센트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자, 이 정제염이라는 게 뭘까요? 정제해서 소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금을 우리가 화학기구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99%. 천일염은요, 염화나트륨 99% 안 돼요. 여기는 각종 미네랄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정제염은 어떻게 되냐? 정제염은 서양소금이에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소금을 구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산에서 소금을 캐내요. 소금을 캐냅니다. 그걸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옛날에 바다였던 자리가 육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소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제를 시켜서 순수한 소금을 만들어요. 순수한 게 꼭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염화나트륨 99%의 정제염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짠맛을 내는 화공약품이에요. 그냥 화공약품 먹는 거야. 그런데 이 천일염은 짠맛도 있고 인, 요더,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 칼륨 모든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천일염으로 여러분들이 김장김치를 간을 이제 김장을 할 때 김치 담을 때 이제 소금으로 염장 질른다고 그러잖아요. 뿌리잖아요. 뿌릴 때 정제염을 하지 않고 천일염을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제염을 하면요 배추가 그냥 폭 삭듯이 그냥 그 고유한 맛, 배추의 고유한 맛이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천일염을 하면은 수분만 쫙 빠져나가고 그 삼투압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분만 쫙 빠져나가고 배추의 아삭아삭한 그 맛들이 그대로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을 하고 김치를 할 때 천일염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일염이라고 다 좋느냐? 천일염 속에서는요, 수원도 있고요, 비소, 이런 또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도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천일염에 또 이제 우리가 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빼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일염 속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 제거해서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게 구운 소금입니다. 자, 구운 소금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중견입니다. 구운 소금을 왜 소금을 붓느냐? 소금을 태우다 보면 이런 성분들이 적당한 온도가 되면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고 순수하게 미네랄하고 소금, 짠맛하고만 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염은 대나무 죽통에다가, 대나무에다가 해서 이 나무와 대나무와 철의 좋은 성분들이 또다시 이제 중염에 녹아 들어있죠. 그래서 중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경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자, 소금이 나쁘다는 보고서는 수없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경이 나쁘다는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운 소금, 주경이 좀 비싸니까 주경을 드시기가 좀 그러시면 구운 소금이라도 드시면 이 소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기후라든가 모든 음식은 그 나라의 기후, 풍토, 환경 거기에 맞춰서 음식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조상들이 왜 모든 음식에 염장을 질렀을까요? 예?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장아찌, 그 다음에 뭐 젓갈부터가 전부 염장 질러. 소금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무슨 우리 조상들이 다 일찍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보고 꼬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고온 다습하지 않습니까? 이 고온 다습한 이런 기후에는 우리가 짜게 먹어야만이 견딜 수 있고 장티푸스 같은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일주일 이상 하거나 뭐 한 달씩 해외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먹어라. 전통 음식을. 예? 전통 음식을 먹으면은 그 나라의 전통 음식 속에 그 나라의 풍토병, 그 나라에만 기후에만 만들어지는 그 풍토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방이 들어있다. 비방이. 예?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짱가워 지금 전쟁을 해. 전쟁을 모든 매스컴 이런 기관에서 저염식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한 그런 소금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은 육식주의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 식습관에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몸의 장기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이 짧아. 그러나 우리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장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장체 내에서 부패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싱겁게 먹으면 그 독성이 우리 몸으로 다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음식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조상분들은 짜게 먹어야 되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짜게 드신 겁니다.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맨날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려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죠. 잠잘 때 온돌이라는 또 난방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돌 난방을 통해서 잠을 자다 보면은 땀을 침대 그 온돌 난방이 아닌 사람 아닌 데서 잠자는 거하고는 땀을 더 많이 배출하게 돼 있어. 잠자면서도 땀을 흘리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드셔줬던 겁니다. 자, 지금은 에어컨이다 뭐다 해서 옛날만 더 땀을 덜 흘리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소금의 양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드셨던 것보다는 조금 줄이고 할 필요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데 없는 것이 뭐냐면은 짜게 드시고 물 많이 드시면 상관없어. 근데 짜게 드시고 물을 안 먹으니까 물을 덜 먹으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짜게 먹는 걸 가지고 자꾸 논하지 말아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양치질도 옛날에는 그 치약이 없었잖아요. 양치질을 소금으로 다 했습니다. 소금으로 다 했어요. 네? 근데 요즘 뭡니까? 저는 치약 양치 안 합니다. 저는 주겸 양치를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하는데 입안에 항상 깨우네. 제가요 그 주겸 양치 하기 전에 예전에 뭐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그 시절에는 입안에 햇바늘이 돌아가지고 한 달이면은 한 4, 5일은 햇바늘 때문에 아주 미쳐요. 여러분들 햇바늘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햇바늘이 돌거나 그 다음에 입안이 흘거나 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금 양치, 주겸 양치하고 나서는 그거 싹 없어졌어요.
약간 챙길라 하다가도 없어요. 소금이 말이죠. 이게 굉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 우리 바닷가에서 비거나 하면은 더도 안 나잖아요. 예? 더도 안 납니다. 예? 그 정도로 좋은 게 소금이에요. 이 풍치 때문에 고생하고 약 먹고 항생제 막 그 안 해도 돼요. 그냥 소금 양치 해보세요. 그냥 깨끗해. 소금 양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치약성에 뭐가 있을까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요 우리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피로 첨가물로 들어가는데 유해하긴 하지만 좀 덜 유해하다는 거지. 예? 치명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고민을 왜 해? 소금 연체하면 다 해결될 걸.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또 우리가 한번쯤 대시고 봐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금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여성분들은 이 소금을 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자, 양수 있잖아요. 양수. 애가 그 안에서 양수에서 놀잖아요. 양수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는요, 엄마가 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수에 그대로 녹아들어가요. 엄마가 담배 피면 니코틴이 녹아들어가, 엄마가 술 마시면 알코올이 녹아들어가, 다 녹아들어갑니다. 대신 또 엄마가 뭔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양수 성분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양수 성분이. 예? 그리고 왜 소금물을 만들어 놨을까요? 병균이 태아를 공격하려면 양수를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되는데 양수를 통과하면서 대부분 죽어요. 아주 강한 바닷물 함량보다 더 강한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는 대단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우리가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생리식염수라고 그래가지고 링거액을 꽂습니다. 링거액을 왜 꽂을까요? 그게 소금물이에요. 그게 소금물. 우리 체액의 0.9%가 소금 성분이 들어있어야 우리 인체가 삼투압 적용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링거를 한 두 병 정도 딱 맞춰 놓으면은 이 체내에 삼투압이 맞아지고 체액이 적당한 염분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맞고도 그냥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 병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 그동안에 수분 부족했던 사람은 그게 한 두 병 맞아보면 수분이 해결되고 염분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끝들이 그냥 다른 치료 안 받고 나서 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물질도 아니에요. 그냥 소금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왜 맞추느냐면은 그걸 해야 약물을 투여해도 산투압이 제 원활하게 만들어지면서 체내로 약물이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흔해요. 물, 소금, 공기 다 흔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내꺼화 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제한테 이제 물은 어떻고 소금 어떻고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럼 소금은 천일염 드시거나 아니면 구운 소금, 죽염이나 이걸 드시는 게 좋겠고 요리할 때나 모든 게 그걸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 물과 소금을 어떻게 섭취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갑니다. 자. 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물. 물은 하루에 우리가 최소한도 3리터 필요하다. 그러면 3리터를 먹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뇌가 읽어야 돼요. 뇌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는 500cc 정도의 물이 우리 체내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뇌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우리가 기업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약을 하나 했는데 큰 계약을 하면 사장한테 보고 해.
근데 뭐 얼마짜리 아닌 걸 계약하면은 그냥 부장증결, 가장증결 끝내버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물이 많이 들어와야 한 500cc 정도 우리 몸의 인체에 한 번에 500cc 정도 물이 들어오면 뇌로 보고를 해요. 그럼 뇌는 이 전체에 물이 어디에 뭐가 부족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뇌에서 컨트롤 시킵니다. 어떻게 되냐면 500cc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 물은 어디로 얼마 보내고 어디로 얼마 보내고 물을 분배를 해요. 그럼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몸에 수분 부족한 것이 해결이 제대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cc가 아니고 뭐 한 50cc 먹었다. 한 번에. 그러면 이거는 뇌로 보고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냥 기본 시스템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분배가 돼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물은 한 번 드실 때 500cc를 먹어라. 그럼 어떻게 먹느냐? 연거푸. 제가 먹어보면 종이컵 3잔 내지 4잔이 한 500cc 나와요. 종이컵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트병 가지고 다니시는 작은 물병이 있잖아요. 그게 500cc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그냥, 한 번이란 말은 10분 이내에 먹어줘야 돼. 10분 이내에 그냥 마셔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라. 자, 두 번째. 그래서 한 3리터 필요하니까 제가 그네들 하루에 한 5리터만 먹어주시면요. 아주 피부도 팽팽해지면서 건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물은 그렇게 먹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물부터 마셔야 된다. 자, 이왕이면 물을 드실 때 갑자기 물을 이제 우리 몸이 변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체내에 염분이 빠져 같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실 때는 소금을 죽염을 물에다가 조금 타서 우리가 여름에 장국 드시는 기분으로 드신다면은 그게 바로 링거에 맞는 마시는 링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항상 그런 식으로만 드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리터 정도, 적게는 3리터에서 5리터 정도를 드셔주시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물 부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찬물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찬물 드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전부 찬물들을 드시고 있어요. 물이 찬물이 냉장고에서 꺼내는 물이 통상 몇 도냐면요, 4도에서 한 6도씨 정도 돼요. 그럼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과 동시에 이 물이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 몸 속에서 일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물을 이렇게 바꾸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열을 만들어야 돼. 열을 저절로 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찬물 먹을 때는 시원한데 더 더워. 왜? 열을 만들어서 이 온도를 우리 체온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걸 안 맞춰주면 우리 인체가 계속 어느 한 부위는 차가워지는데요. 안 된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타서 드시라. 처음에 물맛이 없어요. 근데 드시다 보면 찬물 못 먹어요. 자, 요즘 어린애들 보면은 입술이 트가지고 막 그 엄마들이 전부 찬물 먹여서 그래. 찬물 먹이는 거 어떻게 될까요? 애가 키도 안 커. 찬물 먹으면 배가 차집니다. 배가 차지면 얼굴에 어디 신호가 나타날까요? 입술로 나타납니다. 입술이 터요. 아, 여름에도 갈라져 터. 그런 애들은 100% 배가 차요. 자, 배가 찬 애가 소화가 잘 되겠어요. 어? 모든 배설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키가 안 큰단 말이에요, 키가. 어? 그래서 특히 어린 애들은 찬물 먹이면 안 됩니다. 잘 먹이면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배가 찬 사람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리터 이상 드시되 죽염을 타서 드시라. 죽염.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3리터 이상 드셔주시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활기차게